채널 힙스 코믹 어벤져스 다섯 명이 옹땅 컬투쇼에 뭉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오케이 마담의 엄정화, 박성웅, 이상윤, 배정남, 이선비. 야호! 야. 자, 한 분 한 분 인사할 텐데 네. 가장 잘생기고 예쁜 순부터 인사하겠습니다. 저예요. 예상 답안이 나왔어요. 예.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 드셨으면 인사하셔야죠. 예. 선비나 너가 먼저 해야겠다. 아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케이 마담의 미영 역을 맡은 엄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가 해도 되지? 네, 안녕하세요. 예, 오케이 마담에서 석환 역할을 맡은 박성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케이 마담에서 철승 역을 연기한 이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케이 마담에서 미스터리한 승객 역을 맡은 이름을 알려드릴 수가 승객이요? 없어요. 승객 역. 미스터리한 승객 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선빈 씨.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마담에서 신입 승무원 현민 역을 맡은 배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예쁘시고 예, 돌아가면서 다 보면 되니까 정말 오늘 어우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 예. 이상윤 씨, 이선빈 씨는 컬투쇼의 첫 출연이세요. 예. 네. 너무 떨려요 지금. 지나가다 인사하러 오신 적은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지나가다가 예, 인사하러 오신 적은 있는데 네. 와 너무 반갑고요. 엄정화 씨, 야 너무하십니다. 지금 6년 만에 나오셨어요. 너무하세요. 아 저희가요? 네. 아니 그냥도 불러주실 만한데 왜 그냥 왜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어요? 아, 방송놈들이 그렇죠 뭐. 네. 좋습니다. 예. 아 진짜 너무 반갑고요. 진짜요.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컬투쇼를 지켜주셔서 네. 진짜 멋진 분들인 것 같아요. 아, 너무 행복하게 그러니까요. 만들어주시네요. 네. 그 누나다운 역시 덕담. 야, 덕담 좋아요. 네. 예. 아, 너무 올드. 아니에요. 푸근해요. 야 대놓고 한번 홍보해야죠. 자 대놓고 홍보 타임 박성웅 씨 가시죠. 홍보 네. 타임. 예. 일단 왜 그래요? 빨리빨리 해. 왜 발을 굴러? 예. 재밌고요. 아 웃기고. 웃기고. 재밌고 아, 웃기고. 엄정화 누나가 이쁘게 나오고. 네. 예. 선빈이도 이쁘게 나오고. 정남이는 촌스럽게 나옵니다. 저희 줄거리나 좀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아 예. 저희 두 부부가 예. 꽈배기 맛집. 달인 사장님이신 미영과 컴퓨터 수리 전문가 석환 부부가 생애 최초로 해외 여행을 가는데 그 비행기를 이놈이 납치해요. 아! 예, 대한민국 최초의 하이제킹 영화입니다. 아! 하이제킹 영화. 야, 거기다가 이제 오케이 마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양자경을 뛰어넘는 아! 액션. 우리 때는 알 수 있는 그 양자경 씨. 그렇지. 예. 예스 마담, 땡큐 마담. 예. 땡큐 마담, 마담 시리즈. 예. 야. 그럼 상윤 씨가 그러면 테러리스트예요? 네, 제가 비행기를 납치하게 된 테러리스트입니다. 근데 이런 건 보통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영화가 네, 예. 바로 그냥 예. 납치라고. 예고편에 다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아. 그 예고편 보니까 우리 정화 누님의 그 액션 연기가 엄청나던데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야.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아니, 꽈배기 집 하는데 어떻게 액션을 그렇게 잘해요? 숨겨진 내공이 있어요. 아, 그거는 얘기할 수 없는 거. 네, 오. 그래서 이 단연간 아침마다 꽈배기를 꼬아 온 그 내공이 펼쳐지는 거예요. 유연하고 그런 게 네. 만드는 꽈배기뿐만 아니라 몸도 꽈배기처럼 되는군요. 아 그럼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꽈서. 네, 약간 꼬를 꼬는구나. 네, 저한테 대적하면 꽈배기처럼 꼬입니다. 생활 속 약간 무림고수 같은 느낌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아니 시사의 평이 엄청 좋다고 하던데. 그래요? 예, 개봉 날짜도 한번 알려주시고. 개봉 날짜 언제 개봉인가요, 네. 우리 정남 씨? 8월 12일 내일 모레 수요일 날 개봉합니다. 아, 네. 수요일 날 개봉합니다. 네. 예. 아니, 또 저희가 그냥 뭐 일반관도 있지만 4DX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 예, 이게 이제 의자도 움직이면서 그렇지. 바람도 튀기면 물도 튀기고 바람도 불고 냄새도 이제 향도 맞출 수 있고 근데 이게 비행기 하이제킹이다 보니까 네. 상당히 이게 실감이 아주 잘 그러니까요. 아니 네. 모든 게 다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90% 이상이 타 있는 것 같겠네. 그렇죠. 요거 꼭 그렇게 봐야겠다 요거는 아, 진짜로 나 너무 장사꾼 같았어. 4DX 잘하셨습니다. 아 우리 대표가 얘기하라고 아 진짜 잘하셨습니다. 그 비행기 세트를 만들어서 찍은 걸 거 아닙니까? 그죠 상윤 씨? 비행기 세트를 헐리우드에서 가져왔습니다. 어? 비행기를 가져왔어요. 비행기 자체를 그냥 갖고 온 거야. 네, 비행기를 똑같이 구현해낸 예. 헐리우드 그 세트를 저희가 가져와서 예. 분해해서 배로 실어와서 부산에서 그대로 조립해서 다시 쓰고 그리고 다시 분해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보내줬어요. 아 그럼 빌린 거예요? 그렇죠. 아 빌린 거를 네. 쓰고 다시 컨테이너 세 박스.
쌤팍스 예, 와가지고 예, 예. 컨테이너 쌤팍스 예. 보잉 777 그대로 똑같이 예. 똑같이 재현한 와 그 비행기에서 하룻밤에 있었던 그 하루죠 하루 있어 사건을 다룬 거예요 며칠 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예. 그 몇 시간 그 몇 시간 동안의 일을 열 몇 시간 안에 이런 아, 그래서 이제 테러리스트 다 진압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우 그렇지 않아요 그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약간 그 여행 가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좀 대리 만족할 수 있고 또 그곳에 도착할지 안 할지 그런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땀을 쥐게 하는 아니 그 부부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박성웅 씨가 애교를 연습했다고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아니, 뭐 애교 연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원래 좀 워낙에 그 가지고 있나요? 배워 있죠 성웅 씨가 애교가 그죠? 배워 있지는 않고 이제 엄정화 누나를 보면 네. 되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 워낙 이제 아직까지도 이 연세 소녀 감성을 연세라니 이 나이에 예, 예. 소녀 감성을 갖고 계셔 100세 시대니까 오늘 누나 좀 까칠하다 아 나 진짜 100세 시대니까 아니 항상 그 상현 씨가 항상 이렇게 뭐 무슨 얘기를 할 때 뭐 시간이 뭐 어떻게 막 우리끼리 예. 막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런 투로 100세 시대니까 괜찮습니까? 아 진짜 카리스마 이거 진짜 100세 네. 시대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나이를 예, 예. 반 정도로 나눠야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게 진짜. 생각하면 너무 네. 좋죠. 근데 사는 거 자체가. 네. 근데 우리 이상현 씨가 이번에 맡은 역할이 악역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악역은 처음. 대놓고 악역은 네. 처음이에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외롭더라고요. 아. 네. 여기 이제 좋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막 같이 어울리면서 애드립도 하고 재밌게 막 촬영을 하는데 저는 저 멀리서 혼자 그렇게 지켜만 봐야 되니까 네. 아, 그게 좀 외롭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그 일당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그러는 거예요? 일당들이 있긴 한데 일당들도 좀 비행기 전체를 이제 그러니까 이걸 장악을 해야 되니까 좀 퍼져 있거든요. 좀 근데 악역을 처음으로 하셨는데 밖에서 이제 작가님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드라마에서 한번 악역을 하셨다는데요. VIP에서. 예. 영화에서 처음이라고. 영화에서 제대로 악역. 아니, 지가 VIP에서는 지가 악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요? 그냥 사랑에 빠졌는데 그게 왜 악역이냐. 그쵸. 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죄는 아니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방청객 지금... 쪽에서 우리 주부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맞아요. 어, 그게 어떻게 악역이 아니에요. 여기야. 이게 제일 나빠 막 이래요? 아니, 누가 봤을 땐 악역이지만 누군가한테 사랑이니까요. 예. 오. 예. 오. 누군가한테는요. 아니, 저는 선미 씨 미스터리 승객은 무슨 승객이길래 도대체 얘기를 이렇게 오히려 이쪽에 스포를 안 하려고 그러네 미스터리 아니 승객. 저도 정말 굉장히 많이 예.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스포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공부하고 할 때 네. 저의 존재만으로도 스포다 뭐 이런 아. 느낌으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도 말할 수가 없고 아니, 이름만 얘기하는데도 뭐가 스포가 돼요? 네 이름도 말할 수가 없어요 역할 이름을 얘기하는데? 예 이름에 뭐 이런 거 있나 보다 뭐가 다 있죠 뭐가 있네 미스터리한 네. 승객력 그러면 영화를 반전이 쭉, 많아요 영화를 반전의 쭉 보다가 반전의 반전 현빈 씨의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딱 뭐가 바뀌어요? 네 아 진짜? 오 이름이 모잇입니다. 모잇. 모잇? 뭐가 있는.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나 못 들었어. 아, 나 이상현 씨 저런 계획할 때만 재밌는데 나는. 이상현 씨 재밌어요? 이런 계속 보면 재밌어요. 이상현 씨 즐겁네요. 아,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아, 사람을 사랑해야 돼. 재밌는데 한 명이 안 웃으시네. 자, 정남 씨는 이 영화 어떻게 저 시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떠셨어요? 딱 개인적으로 딱 그냥 봤을 때. 진짜 수승넘어합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고 와 영화 찍을 때보다 더 처음 봤을 때가 훨씬 재밌어요. 저 진짜 너무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앞에 사람 침을 한 두 번씩 있을까봐 그 정도로 뿜어가지고 아 찍다가 계속 아니 시사하다가 보는데 보다가. 진짜 푹 터지는데 와 이거 진짜 장담합니다 진짜 아. 본인이 푹 터지는데 사람들도 같이 터지는 거야 아니면 옆에서는, 본인만 터지는 거야 옆에서는 더 터져요. 아. 특히 성웅이 형 아들 와 하루 종일 진짜 아, 같이 이제 아드님 오셨는데 네. 같이 영화를 좋아하더라고. 본 영화에서 제일 재밌다고 들었어요. 몇 살이에요 몇 살? 11살인데 11살이 네. 봤을 때 빵빵 터진다. 근데 저희 영화가 15세 관람가거든요. 네. 근데 엄마랑 이제 같이 온 거예요. 그렇지 동반을 그러니까 동반을 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11살인데
자기가 본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었다. 그래서 아빠가 찍은 영화 중에서 최고야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본 영화 중에서. 어 진짜 여태까지 영화. 어벤져스. 오! 아이언맨 1, 2, 3를 다 이긴 거야. 야 아빠가 아이언맨 이겼어요? 어 그리고 또 야 이게 와이프가 앞에 예. 앞에 줄에 보고 있었거든요. 아들 옆에 예, 예, 예. 있었고 다 끝난 다음에 돌아서서 엄지척을 해준 거야. 결혼 생활 12년 만에 처음이야 또. 그전 영화들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대서부터 40대까지 모든 연령층을 다 네. 아우를 수 있는 예. 그런 정말 괜찮은 가족 영화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 11살짜리 박성웅 씨 아들이 엄지척을 예. 했다. 그것은 야 이거 전 연령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저희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언론 시사회하고 이제 관객분들 반응을 보려고 네. 일부러 한 번 더 봤는데 또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봤거든요. 네. 근데 관객분들이 진짜 많이 터지셔가지고 또 봐도 계속 터지는 거야? 네. 수요일 날 개봉입니다, 여러분. 네. 수요일 날. 12일. 야 네, 이거 저도 가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데리고 가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터지면 진짜 재밌는. 영화거든요. 아 진짜 인증샷. 예예 예. 제가 인증샷 기대할게요. 아, 전에 그 극한직업도 처음에 나왔을 때 바로 가서 봤거든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봤는데 아들이 빵빵 터지더라고. 그랬더니 정말 넘어가더라는 거야. 반응을 꼭 말해주세요. 꼭 봐서 제가 알겠습니다. 예. 예. 꼭 봐야 되네요. 이 시기상으로 좀 이렇게 웃음이 필요한 시기고 지금 예. 또 선배 씨가 이제 미스터리한 승객이다라고 하니까 네. 추측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3018님이 이름이 이진범 뭐 이런 거인가요? 이진범. 이진범. 진범이다. 이름 자체 캐릭터 소개되는 이진범. 제 실제 본명과 비슷한 이름이에요. 이한나 씨는 또 이런 추측을 이선빈 씨. 식스센스처럼 귀신이구나. 귀신이구나. 와 이렇게 추측을 하실 수도 있네요. 진짜.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8월 12일 오케이 마담 개봉날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씩 그냥 읽어주세요. 네, 우리 우리 엄정화 씨가 좀 읽어주실래? 은한결 씨 거. 엄정화 언니 오케이 마담에서 꽈배기 가게 사장님으로 나오신다면서요. 실제로 꽈배기 달인 분께 기술을 전수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집에서 꽈배기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화 언니가 만든 꽈배기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 전수 받으신 거예요? 네. 용문시장에 그 달인 분이 계세요. 그 생활의 달인에도 나오셨던. 근데 그 두 부부 께서 하시는데 진짜 거기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와, 반죽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쑥 한 번에 싹 꽈갖고 딱 주잖아요. 예. 네. 근데 그게 정말 생각보다 되게 보들보들하고 여려가지고 잘 꽈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확 꽈지면서. 네. 성우 씨도 같이 배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컴퓨터 전문가라니까요. 표정 나오는 표정. 아 왜 그래요? 아니, 아니, 방송을 왜 이렇게 설렁설렁 하시는 거예요? 같이 저 부부시니까 이제 같이 저는 하는 그 시장에 있는 컴퓨터 네. 가게 수리라고. 수리공. 예. 아 수리공이면서 예. 같이 부부시면서. 컴퓨터 또 가서 배운 적 있으신가요 혹시 컴퓨터 수리를? 컴퓨터요? 예. 컴맹입니다. 조리품 좋아하시고 조리품. 네. 아, 원래 완성품. 자기 일 마치면 집에 가서 와이프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아니 보통 먼저 끝나 그러니까. 완판이 금방 되고 그래서 건너오죠 와이프가. 안 되구나. 네, 저는 아주 예. 일찍부터 솔드아웃 시키고 남편 만나러 가요. 능력 있는 아내구나.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는 거. 그 저기 은한결 씨께 상품 하나 드리시죠. 1번부터 네. 25번까지 있는데 1번 걸 나왔으니까 2번부터 25번까지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번호 그냥 네, 번호 그냥 고르세요. 고르세요. 랜덤이에요. 자. 25? 25번. 25번은요. 25번. 미스트 세트. 은한결 씨께 미스트 세트. 네, 그렇죠. 촉촉하게. 아니 이진범 씨가 이진범은 전대요. 본인이 본명이. 네, 놀래서 보내주셨고요. 자, 9162니까 우리 상유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박성웅 씨 전에 하이마트 팬사인회에서 배웠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사인만 받고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때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저는 진아예요. 다정하게 한번 불러주세요. 네. 어떻게? 다정하게 한번 불러달래요. 진아 씨 한번 좀 불러주세요. 다정하게. 진아야. 무서워요. 이거 무서운데요. 네. 진아야. 사인 드릴게. 아, 너무 무서워. 사인 받기 참 좋은 날이다. 한번 해주시죠. 사인 받기 딱 좋은 날씨네. 자 우리 진아 씨에게도 선물 한번 박성웅 씨가. 아 예. 저희 예. 개봉이 8월 12일이니까 네. 12번. 12번. 12번은요. 왁싱 상품권. 나왔어. 영화 보기 전에 왁싱 한 번 정도 괜찮잖아. 아니, 진아 씨가 여자분이니까 예.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뭐 여자가 남자 다 필요하죠. 그렇죠. 진아 예. 씨는 성웅 씨를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벌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아, 2부로 넘어가야 되네. 자, 저 2부 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 자 광고 나갈 동안에 저희가 예고편 틀어드릴게요. 예고편 같이 감상하자고요.
인생을 마감하고 싶니? 아이고 우리 천자 심심하면 할아버지랑 놀자꾸나. 헐 할아버지랑 뭐하고 놀아요? 이런 허락이 할아버지가 요즘 아주 대박 재밌는 걸 발견했어. 두시 탈출 컬투쇼인데 정말 재밌더라. 두시 탈출 컬투쇼가 너무 좋아. 두시 탈출 컬투쇼는 재밌어요. 성대 여신들 이노키 김태규 짜증 버럭 대마왕 미친 석하루 미친 거죠. 이런 방송 어딨어 컬투쇼. 자, 특별 초대서 오케이 네. 마담의 다섯 배우와 함께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네, 2부, 2부. 자, 뭐 아쉽지 않게 충분히 홍보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특별히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우리 엄정화 씨? 아, 저희 영화가요. 제가 그 시사를 통해서 두 번을 본 결과 그냥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키득키득키득 웃다가 막 푸하하 웃다가 그러니까 계속 모든 구간에서 그렇게 크크크 웃음이 나오는 네. 나오는 영화예요. 네. 아 진짜 또 요즘에 요즘에 네. 그런 영화 진짜 필요하죠. 코로나 때문에 네. 좀 어둡잖아요. 장마도 네. 그렇고 축축하고 지금 상황이. 저는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유쾌해지더라고. 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간 듯한 네. 그런 예. 매우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예. 습기를 쭉쭉 빨아먹는 제스키 같은 영화가 탄생을 했군요. 네, 우리 분들에게 아, 또 선물 같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강신옥 씨가 저기 예고편에 선비님 이름 나오는데요. 말해도 돼요 하셨거든요. 아 여러분. 이름 맞 맞아요? 아 일단 여기서 이렇게 뭐 좀 뽑으시면 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영화라는 게 예고편을 이제 제작하고 할 때 그 상황과 맞지 않고 뭐 이렇게 이렇게 따오는 그런 네. 목소리들도 많이 입혀지거든요. 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싶. 고 싶으시다면 뭐라고요? 8월 12일 오케이 마담 개봉 날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예. 무슨 이벤트 있나요? 이선빈 씨 역할 이름 맞추기 뭐 이런 거. 한번 만들까 봐요. 한번 만들어 봐요, 진짜. 근데 저희 영화가 이번 우리 모든 배우님들이 다 이 홍보에 진짜 거의 목숨을 걸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저 박성웅 씨 저는 틀면 나오더라고 요즘 예능에.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또 이제 시사회 끝나고 보고 나서 야 이건 무조건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화제입니다. 저도 이거 봤는데 인터넷에서 9928님이 박성웅 씨 라디오 끝나고 사인해주는 사진이 인기 게시물인데 공포 영화 같아요 하셨습니다. 어떤 사진이길래? 아니, 나도 봤어 이거 오늘 나도 봤어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사인을 해주는데 지금 이름이 뭐라고? 저기 주사바늘인 줄 알았어요. 피곤했다고. 재현아 피곤했다고 형 진짜. 아니 확대한 거 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아니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올 수? 그만. 자, 그러니까 볼펜을 들고 있는데 그만. 자 어디 한방 맞을까? 오, 이런 것처럼. 아니 저 매직인가요? 매직이 되게 아니, 뭐야 뭘로 찔러든 거야? 볼펜이에요 볼펜. 매직이에요? 무기 같은 느낌. 화이트 매직인가? 여기 인기 카페 글로만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 예. 너무 무섭다 진짜. 너무 정말 너무 어떻게 저 표정이 무섭네요. 사인하는 표정입니까? 어머는 내 살려는 드릴 게도 아니야. 너 오늘 죽었다. 가슴 치매해갖고 그냥 와. 네 봐. 그랬다고. 그런 시간 이제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짤 하나를 만들어내니까 뿌듯하지 네. 않아요? 아니요, 맨날 저런 짤이어서 연기 강도가 점점 세질 뿐이에요. 알면 알수록 정말 유쾌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그럼 너무 뻥 터져. 여기 이상윤 춤 가시죠? 춤 JYP 예, 전에 저거 보셔야죠. 네, 본인 좀 읽어주세요. 예, 네, 한아름 씨 사인펜으로 사람 죽일 것 같아. 와, 네, 특공대 아닌 이상 그렇게는 못합니다. 네, 아, 자 김지수 씨, 이상윤님 보는 라디오인데 JYP에게 배운 춤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충격 받고 싶어갖고요. 아, 어떤 춤? 영화에 1,000만 원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뭐 되게 간단한 춤이에요. 아니, 정말 무대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무대입니다 저희가. 업템포와 예. 다운템포. 그러니까. 요거 자 영화를 위해서 갑니다. 자, 자 음악 드릴까요? 음악 드리겠지 뭐. 자, 음악 뭐 음악 아 음악 상관이 없어요? 아 아니 그래도 음악 그래도 음악을 하나 예 저희가 밖에서 음악 하나 있으면 예. 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업템포. 둘 셋. 네. 다운. 어 뭐야? 저게 배운 춤이에요? 방학캐비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뭐야? 잠깐만 이게 아 이게 박자를 쿵쿵쿵쿵 있을 때 그 쿵에 다운인 박자 있어요. 쿵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쓰러지는 게 다운이야. 이게 다운이고 또 업은 쿵 아이 똑같잖아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없다 그냥 이 음악에 한번 맞춰서 예. 아 정남 한 번. 아니 그래요. 다운이죠. 어 정남 씨가 갑니다. 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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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업을 해봐. 업이 뭐야? 다운하고 있어. 둘이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우리 왔어요. 예, 이제 네, 세시 한번 박성훈 씨까지 갑니다. 예, 업다운. 자, 춤은 쳐드릴게. 다음부터 가셔야 돼요. 다음부터. 야, 이게. 아, 이게 박자. 박자 맞추래. 원, 투, 쓰리, 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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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제 업으로. 업은 다운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원, 투, 쓰리, 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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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아니죠. 그게 이제 박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야~ 알겠지? 너 알겠지? 너 알겠지? 야, JYP에게 이렇게 열정적이셔. 정말 다른 거예요. 아니, 네. 업은 다운에서 시작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춤이 어디 있어? 그렇긴 한데, 야 이게 정말 다른 춤인가요 지금 이게? 와, 충격이요. 이 차이를 구분 못 하시네요 두 분이. 예. 다운과 업이 다른 춤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지영 씨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되게 뿌듯해하실 거예요. 아 칭찬받으러 배웠구나. 칭찬받았고요. 아무튼 뭐 김지수 씨가 쌍방아깨비. 쌍방아깨비인가요? 예. 예. 누가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하. 예. 아, 네, 방아깨비 닮았다. 박수현 씨, 박수현 씨가 이상현 씨 고장 나셨나? 고장 나셨나? 아니 지금 굉장히 제일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 예. 렉 걸리셨어요. 와. 8693님 방청 중이에요. 방청 계신 네. 분이 문자 보내셨어요. 384기 동대 보면서 선빈이 언니 좋아했는데 직접 보니까 너무 예쁘세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8693님. 네. 아, 저 친구가. 오늘 화장하고 보내주셨어요. 오길 잘했네요. 자, 마이크 한번 받아볼까요? 네. 마이크 마스크 안으로 집어넣었고. 네. 예, 이렇게 안으로. 언니랑 예 인사 좀 해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13살이요. 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우리 언니? 겁나 예뻐요. 겁나 예뻐요. 겁나 예뻐요. 네. 엄마랑 같이 온 것 같은데 이 영화 볼 거예요? 네. 오. 엄마랑 꼭 같이 가서. 우리 선빈이 언니가 선물 하나 주세요 저 친구한테. 야. 저는 그럼 8월 12일 중에 12일을 하셨으니까 이번엔 8 해보겠습니다. 자, 민망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8 번인데요. 얼굴이 보고 주는 선물. 자, 8 번이 형 외식 상품권. 자, 엄마랑 식사하고 야. 영화 보고 그러면 되겠네요. 뭐 영화 보고 식사하든 뭐, 야 정말 좋은 선물 들어갔습니다. 다행이다. 신성준 씨, 박성웅 씨, 연탄 봉사 활동하는 사진도 저런 표정이었어요. 그만해 이제. 잠깐만요. 아, 7년 전 또 예. 7년 전 사진이에요. 7년 전. 아 연탄을 사진. 주시면서. 네. 표정이. 진짜 연탄 주시면서 이거 진짜 가져갈 거야? 이런. 야, 위에 제목 보세요. 제목 연탄째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거 또 있지 않아요? 그 들어올릴 때 그만하라고 엄마.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아까 그 사진을 보고 예. 이 사진을 보니까 이때는 형이 기분이 되게 좋았구나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 지금 약간 미소가 웃고 있네요. 있어요. 미소가 있어요. 예. 사진만 봤을 때 몰랐거든요. 사인보다는 연탄 봉사를 좋아한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 이 와중에 또 미담이 도착했거든요. 미담이. 미담은 본인 네. 직접 읽으시죠. 박성웅님 야구장에서 본 적 있는데. 치킨 드시고 있길래 계속 쳐다보니까 저한테 닭다리 한 개 먹어주셨어요. 얼굴은 그렇지만 정말 착하신 얼굴. 8327님. 이거 팩트입니까? 아, 예? 모르는 분이 쳐다보고 있는데 닭다리 한 개를 주셨대요. 이거 다리를 주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게 거짓말은 아니겠죠. 우세현 씨, 먹다가 닭다리를 줄 수 있습니까? 제발 저기 생방송을 성을 때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네, 괴롭습니다 정말. 이거 예 계속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음에 보면 예. 또 미담인데 이거는 우리 배정남 씨가 한번. 배정남 씨. 예. 예 장문인데 읽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구수하게 예. 읽어주세요. 구수하게 난 정남 씨 구수하게. 설말 하겠습니다. 설말로. 예. 아, 설말로. 잔뜩 쓰지 말고. 작년 이맘때쯤 한창 힘든 일이 많아서 친구랑 식당에 가서 밥 주문해놓고. 얘기하다가 눈물이 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가는 길에 정화 언니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언니가 눈을 엄청 크게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면서 무슨 일 있으세요? 하시면서 휴지 가져와서 주시고 제 등을 토닥여 주셨는데 그때 토닥임이 진짜 저한테는 너무 힘이 되었어요. 야. 고마워요 언니. 야, 얼마나 제대로 그냥. 야, 잘 들립니까? 예, 싹싹. 잘 되네. 뭐 아나운서 딕션입니다. 좋았어요. 서울 사람. 예. 와, 미담이 기억나세요 혹시? 그렇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이맘때쯤에 진짜 이렇게 이렇게 마주치면 그냥 저는 그냥 진짜 친동생 같고 막 아. 그냥 너무 그냥 친근하게 느껴져서 잘 대해주고 싶으셔서 네. 네. 저도 또 그런 시기를 지나왔으니까 그렇죠. 저도 미담 하나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엄정아 씨 예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동네 뭐 중랑구 쪽에 한번 사신 적 있나요 혹시? 아 네네네. 그죠. 그때 면목동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어. 그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아니지 아니지. 제가 중학교 때인데. 아 귀여워. 뭐, 왜냐면 한참 엄정아 씨 좋아할 때 엄정아 씨 그때도 이렇게 팬으로서. 통통했었나요? 뭐, 날 때부터 이랬어요. 거기서 소문이 돈 거야.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아파트에서 엄정아 씨가 산다고 하니까 애들이 사인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팬심으로 너무 받고 싶으니까 그냥 무작정 집으로 간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겠지.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안 해주거나 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직접 다 오셔가지고 사인을 문 앞에서 계속 다 해줬다는 게 야. 학교 동네 자체에 소문이 나서 진짜 뭐 한 두 부대 갈 뻔했어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확인해야 된다 하면서 너무 잘해주신다고. 동네 친구들한테 사인 받으러 오면 다 일일이 문 앞에서 해주셨나 보다. 다는 못했지만 그쵸? 마주치면 네. 근데 그때는 진짜 그런 게 있었네요. 이렇게 왜 그래서 현관 앞에 완전 까맣게 써놓고 막 네 막 얘기해놓고 편지 써놓고 맞아요. 막 이러고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문자가 아니니까 막 그렇지. 편지 손편지가 막 네 편지 맞아, 막 맞아. 쌓이고 잊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갖고요 아 믿어요 자르르 막 세윤 씨 표정 몇 건 안 돼서 기억이 나시나 봐요 네. 자 선물 하나 좀 예 이분 씨 몇 번 고르세요 1번부터 25번 아 진짜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어? 아 뭔가 외식 뭐 이런 거 5번 자 5번을 정웅 씨가 말해줬어요 백화점 상품권이야. 자 우리 박성우 씨가 5번을 옆에서 가르쳐줬거든요. 이거 우리 딴 거 뽑을 때 살짝 본 것 같아요, 그죠? 한 7번까지 외우고 있어. 성우 씨가 힌트 줬어요. 선배님 너무 고마워요. 눈썰미가 있어. 저기 되게 감동 받으셨으니까 좋은 선물 가져가시라. 좋으시겠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요거는 누가 읽어줄까요? 선배 누나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요. 어, 예. 제가 읽어볼래요. 네네. 선빈 누나 예전 화보 촬영 때 보조 조명 보조로 일했습니다. 어허. 너무 예쁘셔서 입 벌리고 쳐다보는데 씽긋 웃어주시더라고요. 저 그때 안색이 맑아지는 영광을 접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웃어주세요. 피부과 갈 돈 굳어지게요. 우와, 아니, 권여중 씨입니다. 권여중 씨. 아니, 제가 이 코너 여기 하기 전에 전 절대로 목격 땀이 없을 거라고 제가 혼정담했는데 역시나 일 현장에서 아, 잘 안 돌아다니시는 모양이구나. 네, 저는 잘 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허옇구나. 맞아요. 자기소개 안 받아가지고. 예, 예, 예. 아 제가 싱긋 웃어드렸다고. 아, 제가 예, 한번 웃어주세요. 일을 부렸네. 예, 권여중 씨한테 3초간. 한번 불러주세요. 예. 불러줘야 돼. 선빈 누나라고 부르겠습니다. 효정 씨가 네. 대신 예 보, 네. 느낌으로 선빈 누나. 예, 피부가 굳었네요. 황마 진짜. 황마, 황마 진짜. 이렇게 안 봤잖아. 아니, 이렇게 안 봤다고? 평소 성격 같으면 이렇게 안 봐요? 아, 예. 예. 자, 권효중 씨에게도 선물 하나 쏘세요. 자, 몇 번? 어떻게 흰. 7번까지 나올 선물이 없나 보다, 이제 보니까. 자, 뒷번호로 가세요. 예. 자, 25번까지 있다고. 네네. 네. 22번. 22번. 효중 씨 22번. 22. 치킨 교환권. 맛있게 드세요. 아유, 서원진 씨가 영화에서 테러리스트들 중국말 하는 걸로 나오던데 이상윤 씨 태균 DJ랑 중국어 대화 가능하신가요? 하셨네요. 중국어를 중국 분이세요? 테러리스트가 중국 분이에요? 저희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중국어로 대화를 해요. 저만 안 해요. 아~ 팀에서. 아~ 아 그거 성웅 씨가 아니, 성웅 씨가 할 수 있어요. 중국말은 또 형. 연예인의 훌런. 영국 가능한데. 저희는 아까 좀더 원래. 인칭이 되셔도 광위엔. 세이 떡갈려이죠. 알라봐. 홍콩분 있어. 홍콩분. 광동이 홍콩분. 아 지역이 달라. 중국인. 지역이 달라. 일본 강소이 객성거이. 아 계속해줘. 너무 웃겨. 대단히 원색 능가자 너무 이렇게 인자라. 우와. 한 분은 진짜 중국어 같고 한 분은 엉터리거든요 지금. 엉터리가 더 중국말 같네요. 아 이게 근데 또 제보가 또 왔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니까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고. 5433 성민형 네. 졸업 사진 충격. 야 이거 한번 봐. 자. 아 졸업 사진 충격. 아 이거 알죠. 어머 아유 이게 뭐야. 아, 뭐예요 서프라이즈예요? 도너 아니야 도너? 아 졸업사진 맞아요? 뭐야 이거? 저거는 누누이 내가 해명을 했는데 대학로에서 연극할 때 그 외국 작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작가님이
되게 이 서양 작품인데 약간 동남아 분위기가 난다라서 태어나서 처음 염색하고 처음 귀뚫고 했는데 그때 졸업 사진을 찍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검정색 정장이 안 어울리더라고. 예. 예. 흰색 정장을 했는데 저게 예. 저렇게 돌아다닐 줄 내가 알았겠냐고. 절대 당신은. 어 근데 아무튼 저렇게 그 졸업식장으로 가신 거잖아요. 저복장으로. 네. 저 헤어스타일로. 저는 전 네. 서프라이즈 찍으신 줄 알았어요. 가발이 아닌 거잖아요. 가발이 아니죠. 조용히 해. 너는. 고린 머리예요. 너까지 왜 이래? 아니, 머리랑 건 그때 지금 선글라스까지 이렇게. 예, 아니 네. 선글라스 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사진 기사님이 포기하듯이 그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연극 작품 제목이 둘리였어요? 아 더우너 느낌. 더우너나 예. 마이클 같아. 자기 콜 해가지고. 오, 오 진짜 특이하다. 근데 그 와중에 다리가 엄청 기시네요. 아, 오히려 부럽다. 저희들은 코미디언들 부럽거든요. 저런 게 있다는 게. 내가 코미디언이야. 아니, 나도 이렇게 막 방송할 줄 알았으면 저런 찍어놓을 걸. 저런 짤들이 돌아다니다니 진짜 네. 너무 부러워요. 너무 노만하게 살아가지고 열 부러워 죽겠습니다. 정도 정말. 해명한 거야. 방송이랑 막 나와가지고. 어. 예. 근데도 계속 이래. 혼자만 또 키가 크시니까 무척 네, 솟아있잖아요 지금. 네. 아니 근데 이거 좀 특이합니다. 이거 이런 일은 또 처음인데 반려견의 어떤 그 근황을 묻는 질문이 왔어요. 8693님 방청하고 있어요. 배정남 씨 키우는 키우고 있는 강아지 벨 팬입니다. 벨 잘 지내나요? 아,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책도 많이 시키고. 예. 계속 크고 있다는 소문이. 남산 또 한 시간 돌고. 예. 벨도 영화를 좀 보여줬나요? 아니요 아직 개봉 안 했잖아요. 아, 네. 아. 근데 TV 너무 보면은 한 번씩 예. 봐요. 제 목소리 들리면은. 오 진짜? 예. 우와. 목소리 알아보는구나. 확실히 알죠, 걔도. 서울 말씀 알아봅니까, 베리?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봅니다. 사투리 써야 돼. 이거 앉아 해야 되는데 앉는데 앉아 하면 못 앉아요. 앉아. 앉아 앉아 하면 앉는데 이제 다른 친구분이 앉아 앉아. 계속 갸우뚱 갸우뚱 하고 있어요. 야, 그 억양을 정확히 애가 들었나 보다. 예. 우리 이분께 선물하나 주시죠. 8693님 어디 계십니까? 8693님. 아, 우리 엄마네 아까 그. 아, 또 적극적으로. 자, 모녀가 선물 다 갈 수 있는 기회. 자, 몇 번? 회장남 씨. 바로 10번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이 10번이요. 10번이요. 탈모 샴푸. 탈모 샴푸. 탈모 예방 샴푸. 좋다. 아, 뭐, 집안에 좀 필요한 분이 있나요? 괜찮은 건가? 필요하죠. 필요하죠. 집안에 아, 본인이 조금 필요하시고. 예, 미리 예방하시는 게 또. 예, 좋은 선물입니다. 자, 2773님. 엄정아님 포유진 활동하실 때 사인회 갔어요. 그때 제가 오렌지 4개 드리면서 화이팅을 외쳤는데요. 생일 파티에 초대해 주셨어요. 어? 그때 언니는 정말 옆집 언니처럼 너무나 따뜻했죠. 항상 응원해요. 하셨네요. 생일 파티에 오렌지 4개로? 오렌지 4개를 화이팅 했는데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해주세요. 이게 생일 파티가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생일 파티가 아니라 네. 네, 팬하고 같이 하는 어떤 팬 그런 생일 파티였나 봐요. 예. 네. 진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진짜. 야, 이거 미담이 끊어지질 않네. 선물 쏘세요, 네. 엄정아 씨. 예. 그러면은 오렌지 4개니까 4번. 4번. 4번이요? 4번. 왁싱 상품권. 미안해. 싱싱 불어라, 왁싱 불어라. 싱 불어라. 너무 반갑고. 불어. 자, 왁싱 드렸고요. 자, 이상윤 씨 목격담입니다. 왔습니다, 드디어. 아, 네. 2017년인가 공항에서 이상윤 씨 봤어요. 남편이랑 놀러 가려고 봤는데 남편이랑 비슷한 코트를 입고 계셨는데 상윤 씨 입은 거 보고 남편 거 바로 벗겼어요. 진짜 꼴보기가 싫던지. 회원을 그때 알았어요. 아, 야. 공항 가는 게 찍을 때? 2017년이면 그때입니다. 네. 야, 그때라니요? 아니에요. 그건 2016년이고, 그러니까 2017년 코트를 제가 입었다고요? 예. 공항에 뭐 1년에 한 번씩 코트 안 입으세요? 아니 공항에 가면 코트 안. 공항에서 촬영이었을 텐데 그럼. 그래도 뭐든 입은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예. 그런 거겠죠. 근데 예. 남편을 쓱 봤는데 비슷한 코트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꼴뚜기가 있죠. 예. 근데 키가 워낙에 크셔갖고 상현 씨도 그죠. 비율도 좋고 좋으시고 하니까. 선물 쏘시죠. 서지현 씨 남편들이라고 하나. 아 코트 교환권 같은 거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코트 교환권은 네,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8월 12일이니까 네. 8 더하기 12. 어? 20번 아, 20번에 20번은요. 20번. 후라이팬 세트. 좋겠다. 네. 남편분과 오붓하게. 여보 이제 지금 봤어? 세윤이 이제 이렇게 가리고서 이렇게 본다. 지금 내가 봤어 보시면 보시니까 눈을 여기까지 돌리시더라고. 약간 예, 그래서 가렸습니다 이제. 사사이오님 충북 충주의 자랑 박성웅 씨. 탕금대에서 프로포즈 하시고 짱 멋지세요. 갈 때 가더라도 선물하는 쯤 괜찮잖아. 선물 주세요 하셨네요. 대놓고 이렇게 선물을 충주의 자랑. 예. 충주의 아들. 예.
얼마 전에 그 식객 그 백반 기획 나온 거 봤어요. 예, 예. 예. 그것도 충주 가서 했죠. 그러니까 저도 그 팬이라고 봤는데. 네. 자, 선물 하나 주시죠, 이분께. 마지막 선물 주시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잘 골라야 되는데. 15번 했나요? 15번 안 했어요. 15. 좋아요. 좋아요. 15 할까요? 오케이. 확신 아니지. 믿고 가요. 확신 아니에요. 15번. 15번은요. 항문 전용 클렌저 티슈. 항문 전용 클렌저 티슈.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그런 게 있어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분이. 아, 요즘 걔는 중요해. 중요해. 이게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습도도 높고 해서. 예.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럼요. 예. 중요합니다. 충주 고향 분에게 좋은 걸 선물하시네요. 그럼요. 앞만 번지르면 안 됩니다. 뒤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문 클렌저 티슈를 박성훈 씨가 평생이시 못합니다. 선물로 드렸습니다. 야, 어떻게 그걸 기가 막히게 뽑냐. 내가 기도했거든. 이거 뽑아라. 이거 뽑아라 했더니 딱 뽑네. 와, 소름이었어요.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오죠. 네, 광고요. 자, 오진희 씨가 가족들 여름휴가를 오케이 마담 보러 갑니다. 엄마가 꼭 보고 싶다고 하셔갖고요. 예, 예매하셨네 보니까는. 아, 예, 바른휴가 즐기기. 아, 좋네요. 자, 이한나 씨가 박성웅 씨 부탁이 있어요. 거참 오케이 마담 보기 딱 좋은 날씨네. 요거 한번 해주세요. 제작진은 흰색의 배경음 깔아주시고요. 아, 이번 뭐 시키네. 일을 시켜. 아, 이한나 디테일하게 지시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 가능합니까? 해야죠. 아, 예, 그러면 음악이 깔리면 최대한. 자. 오케이 마담 보기 딱 좋은 날씨네. 아, 지금 아,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 아니 저 이제 곧 개봉을 하니까. 네. 공약 같은 거 어떻게 컬트 쇼와 따로 맺어줄 공약 같은 거 없으십니까? 우리 이선빈 배우가 300만이 되면. 네. 게스트. 아, 스페셜 DJ로? 스페셜 DJ로 나오고. 예. 500만이 넘을 시에 우리 엄정화 누나가. 네. 스페셜 DJ로. 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나오고 두근두근. 두근두근. 알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월 12일 날부터 개봉하셔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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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케이. 에러, 에러, 에러.